What's up,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말해봅니다. 아위치입니다. 아위치. 아위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길라 길라 갱갱 길라 길라 길라의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죠.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피처링은 누구다? JP The Wavy 그리고 Wiser입니다. 프로듀싱은 여기 자주 보이는 이름이죠. 샤키줄루 이분이 프로듀싱을 했어요. 자, 아위치. 아위치 제가 좋아하는 일본 여성 래퍼죠. 몇 번 저도 얘기를 했고 저희 채널에서도 리액션 비디오를 꽤 많이 찍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되게 섹시하고 당당해 보이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성 래퍼들이 굉장히 뭐 당당한 모습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카리스마도 각자의 캐릭터와 가진 색깔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위치가 가진 카리스마는 뭔가 카리비나 니키미나즈처럼 뭐 확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닌 절제되면서도 뭔가 그런 내면의 강력함?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뭐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아위치의 길라길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편집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세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컨셉이 많죠? 마치 최후의 만찬 같은 컨셉으로. 나 지금 방금 시계 봤는데 저거 설마 리차드 밀이야? 리차드 밀 같은데? 순간 시계가 반짝 보였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어. 츄리. 힙합에서 중요한 거죠. Money, power, respect. 이 뮤비는 저는 아위치가 랩할 때 약간 와일드한 느낌도 보여지는데 여기는 와일드한 것도 있긴 있지만 좀 절제되고 세련된 느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오, 갱갱갤라. 후기 캐치해요. 갤라, 갤라, 갱갱갤라. 이런 거. 난 JP The Wavy의 퍼포먼스를 보면 랩도 워낙 좋아하지만 패션도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게 돼요. 또 어떤 핫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는지. 근데 뭔가 여기서 차려진 식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왜 이런 만찬 같은 거 즐길 때 나오는 뭐 식사든 뭐 스테이크라든가 막 그릴에서 고기 굽고 있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는 철저히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재패니즈 스타일의 식사 느낌을 이렇게 차려놓고 약간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컨셉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거 말이야. 지금 시계도 보이시면 이게 G샥을 다이아몬드 커스텀한 그런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약간 요즘 래퍼들 중에 막 에이셉 퍼그 같은 래퍼들이 다시 막 그런 거 차고 나오잖아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역시 확실히 잘 살려. 아, 루이비통 모자도 되게 이쁘다. 이런 거
확실히 이런 뭔가 플로우에서의 뭔가 재미를 주는 요소들을 JP도 AB가 잘 만들어요. 갱갱 갤라 아이송 켈라 아이송 켈라 오 그냥 뮤직비디오가 파리를 즐기는 스타일이나 이런 바이브가 뭐라 그래야 되지? 얘 예전에 왜 제이지의 락보이즈 같은 그런 비디오 있잖아요. 그냥 일본 버전 같아. 아, 나 YG 랩 스타일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뮤비는 아이치의 멋있는 모습도 보일 뿐만 아니라 워낙 개성이 강한 래퍼들이 두 명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퍼포먼스 보는 재미들도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이런 피카츄 같은 포켓몬스터 같은 캐릭터들의 가사들이 래퍼들이 참 많이 쓰는 것 같아. 그쵸? 갱갱 갤라 아이송 켈라 젤라 밀리언 달러스 갤라 갤라 갱갱 갤라 아이송 켈라 Work hard, play hard. Work hard, play hard. 거의 뭐 진리죠, 진리. 예, 헤이러들이 뭐라건 말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말이죠. 뭐 한국에도 좀 카리스마 있고 랩도 굉장히 좀 멋있게 하는 여성 래퍼가 제시가 있고 제시는 제시 나름대로의 어떤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치는 또 달라요. 확실히 아이치만의 좀 절제도 있고 뭔가 세련된 느낌도 있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제가 또 아이치라는 래퍼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매력이 많아요. 랩도 좋긴 하지만 그 아이치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 진짜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와일드할 때는 굉장히 와일드한데 또 절제할 때는 또 굉장히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JP도 AB의 팬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리액션 비디오는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고 JP도 AB는 확실히 이 패션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뭐 스트릿 패션 씬? 그리고 뭐 랩 힙합 래퍼들을 모두 통틀어서 아마 JP도 AB가 가장 하이피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뮤비 볼 때마다 난 그걸 느껴요. 아, 항상 뭔가 다르게 뭔가를 좀 자신의 패션으로 다르게 가져가려는 뭔가가 있구나 약간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